이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교재를 좀 보죠. 교재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두 번째 걸 다룰 겁니다. 두 번째 장이에요. 보시면은 첫 번째 The Basic 끝냈고 이번 에피소드는 두 번째 Undoing Changes 이 부분입니다. Change들, 변화들을 다시 Undoing 한다는 거니까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 물린다라는 표현은 좀 표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log online 있죠? 명령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git log online. 그래서 git log online. 그냥 git log만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커밋했던 과거에 커밋했던 거세번 했잖아요. 세번한 것들의 사시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것은 커밋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지금 세번 커밋했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옮겨왔어요. 녹화하고 있는 환경을 데스크탑에서 아마 오래돼서 기기가 오래돼서 잡음이 심해서 지금 현재 노트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번 커밋했는데. 세번 커밋한 것을 노트북에 옮기면서 두 번째 커밋은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디스크립션을 엉뚱한 내용을 적어뒀습니다. 뭐 이상하다고 생각이 좀 들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어쨌거나 길로그이고 길로그는 이 커밋 항목에 있는 이 내용들이 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길로그 온라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 하면은 한 줄로 세 번의 커밋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헤드가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단 말이잖아요. 요 내용은 뭐예요? 요 내용은 여기에 있는 Git 그래프에 있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죠?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책을 내용을 좀 보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고 가정을 하고 이 과거에 우리 커밋한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타임머신과 같은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체크아웃입니다. 기 체크아웃해서 이렇게 앞에 뭐 숫자 둘, 넷, 여섯, 지금 7개 내에는요. 7개의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기 체크아웃. 기 체크아웃해서 두 번째 거였죠? 두 번째 게, 길로그 온라인 말고 체크아웃 했을 게 아니고 로그 온라인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숫자들 있잖아요. D9 뭐뭐라고 돼 있고 밑에 39 얼마 돼 있고 밑에 26 얼마 돼 있고 이런 숫자들 보이죠? 여기 있는 숫자들이 여기 있는 숫자들 같습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 현재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지점 두 번째 커밋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때 쓰는 것이 체크아웃에서 두 번째 지점에 있는 요 주소 390 얼마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볼까요? 보시면은 390 얼마로 돼 있나요? 390 이렇게 돼 있죠. 390724 둘, 넷, 여섯, 일곱 개까지 724까지 7개의 숫자입니다. 이만큼 복사를 하겠습니다. 390724까지 복사를 해서 다음에 git checkout 해서 390724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많이 바뀌어요. 일단 커밋에서 보시면은 커밋에서 맨세 번째 게핑 날라가고 없고 마지막 처음 두 개만 남아 있죠. 커밋한 게 남아 있고 그리고 키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도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파란색 점 있죠. 이 파란색 점이 커밋한 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커밋했던 부분 이쪽으로 지금 현재 헤드가 옮겨와 있는 겁니다. 그죠? 헤드. 헤드라고 하는 부분하고 커밋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요두 개를 같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정리를 지금 해보죠. 그래서 저 워킹 디렉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지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죠? 히스토리 이게 소위 말하는 커밋 히스토리. 커밋 히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헤드를 옮긴다고 하는 것. 헤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무빙 헤드라 그럴까요? 무빙 헤드. 커밋들 간에 옮겨 다니는 거예요. 커밋들 간에 옮겨 다니는 건데 옮겨 다니는 이유가 뭐냐니까 특정한 커밋으로 헤드를 옮기게 되면 그 커밋 시점의 스테이지와 워킹 디렉토리가 구성됩니다. 두놈 인지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커밋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커밋할 때는 워킹 디렉토리가 있고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스테이지로 옮기게 되고 스테이지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커밋해서 히스토리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커밋하는 시점에는 스테이지라는 것도 있고 스테이지라는 데 어떤 파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테이지라는 게 뭔가 있다고 하는 말은 워킹 디렉토리에 뭐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시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커밋이 바뀌어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헤드를 맨 위에 마스트에서 밑에 두 번째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두 번째 커밋할 시점의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지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죠.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왼쪽에 chang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이고 그 위에 changes 위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스테이지드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질 때가 있죠. 스테이지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는 스테이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파일 내용을 보면 이 파일 내용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파일 하나 둘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파일이 있고 워킹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가 있고. 그렇죠? 이세 가지. 그리고 금이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겠네요. 네 가지를 수로 지금 이게 보시는 게 파일입니다. 그죠? 파일들이고 요 파일들이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요 changes 밑에 있는 이 working directory에 이 파일들이 등장하게 되고 요걸 우리가 add 하게 되면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요 위에 새로운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지면서 staged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옮겨가게 되고 그죠? 우리가 commit 하게 되면 그것이 commit으로 넘어가서 밑에 요 commit으로 여기 이 부분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성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파일들이 먼저 있고, 파일즈가 있고, 파일들을 우리가 수정을 한다.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워킹 디렉토리에 표시가 되고, 이거 옮겨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게 파일들입니다. 여기다 만약 우리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든다거나 하면은 그 새로 만들어진 파일들이 어디서 표시되냐니까 여기 워킹 디렉토리, changes 밑에 이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이걸 add 하게 되면 얘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staged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옮겨가게 되죠. 디렉토리 옮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commit 하게 되면 history 디렉토리로 옮겨야 되는 거죠. history 디렉토리 이것이 이제 commit snapshot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commit history 이게 history에 history로 옮겨야 돼.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들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단순한 기교를 익히는 것보다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밑에 세 번째 이때 create index 페이지, create index 페이지라고 하는 요거잖아요. 요 시점의 commit 상태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git check out 해서 2631C442죠. 적기 귀찮으니까 복사를 하죠.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이만큼 돌아가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또 어디 바뀌었는지 볼까요? 커밋 보시면은 일단 제일 마지막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만 남고 위에 두 개는 사라졌죠. 그리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파일들을 보시면은 index.html이라는 파일 하나만 달랑했죠. 그죠? 요게 그러니까 파일의 상태는 이래했고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 상태는 이러하고 스테이지드 디렉토리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changes 위에 스테이지드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add 하게 되면은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 봤었잖아요. 거기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 됩니다. 딱이 상태 되는 게 그죠? 백지 상태죠. 그러니까 체크아웃 했을 때 체크아웃 하는 시점의 워킹 디렉토리와 그리고
스냅샷 상태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바로 이 체크아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죠. 올해 처음에 좀 전에 중간 단계 두 번째 커밋을 옮겼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첫 번째 맨 처음 했던 커밋 상태로 또 돌아왔었죠. 그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태그 붙이는 거 이렇게 git 태그 이렇게 태그를 붙일 수가 있죠. 태그도 한번 붙여볼까요? 지금 이 태그가 지금 여기에 붙이는 게 맞나요? taking the most listener commit with your version number 태그인데 잠깐만 하나를 빼먹은 같은 느낌이 살짝 아 그렇군요. 마스터로 좀 돌아왔습니다. 일단 마스터로 돌아가죠. 다시 git checkout 해서 마스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스터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이전에 다시 위에 두 개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일들도 세 개가 다시 등장을 했죠. 이전에 보이지 좀 전에 안 보이던. 근데 여전히 changes라든가 stages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git 그래프를 보시면은 git 그래프도 이렇게 자, 마스터 상태로 지금 돌아와 있죠. 그죠?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브랜치 이름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커밋 중에서 특정 커밋 중에서 커밋들의 어떤 사슬 체인이죠. 커밋 체인,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커밋들의 체인입니다. 그 커밋들의 체인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그 단락, 마지막에 나왔던 그 커밋, 그게 지금 마스터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헤더는 헤더가 얘기하는 것은 헤더라고 하는 것은 그 커밋 특정 커밋에 연결되어진 워킹 디렉토리와 스테이지가 어느 커밋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헤드입니다. 그죠? 헤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거나 혹은 새로운 기존 파일을 수정한다고 하면은 그 파일 만들어진 파일이나 수정된 것들이 여기 있는 이 커밋에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헤드 역할입니다.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랜치인데 브랜치는 이제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마스터는 뭔지 브랜치가 뭔지는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겠죠. 다 아시고 아마 있을 텐데 그것이 기본적인 기재에 깔려 있는 개념이 뭔지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마스터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터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git 태그 해서 태그를 붙이는 거죠. 태그도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태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복사를 했어. 그 다음에 태그 지우고 이만큼이죠? 이만큼에서 태그를 붙였습니다. 태그를 명령하면 보다시피 이렇게 V1.0 해서 여기 하나쯤 딸랑 붙어있죠. 그죠? 이건 V1.0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태그가 이 마스터에 붙은 것도 아니고 여기 헤드에 붙은 것도 아니고 이 커밋에 붙어있는 겁니다. Add Navigation Linkers라고 하고 우리가 Description을 붙여놓은 이 커밋 D9454라고 하는 이 커밋에 지금 태그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 태그를 붙이는 겁니다. 태그를 붙여놨으면 뭐 용도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것도 하나씩 보죠. 일단 CrazyHTML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할 겁니다.